네? 뭐예요? 어디예요? Yo, man. Hey. What up, man? 뭐 하고 있어, 우리 딸? 핸드폰 보고 있었어. 왜 웃었어요? 심심해서요? 아, 슬램덩크 하러 가. 에? 슬램덩크. 또 쉴 때 쉬어야지. 근데 아빠가 있으면 불편하지. 도시계 나가주실래? 숙녀방인데. 그래, 네가 나가달라 해도 또 나가준다. 언니한테 놀아달라 해. 야, 너도 나랑 안 놀아주는데 네 언니가 나랑 놀아주겠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언니한테 한번 갈까? 근데 집에 저렇게 많아 사람이 많아도 뭔가 외로워 보이는 게 좀 짠하긴 하네요. 저거 예? 준이는 방문이 닫혀 있잖아요. 혜인은 그나마 열어져 있고. 준이 방에 갈 땐 꼭 노크를 해야 돼요. 뭐해 우리 딸? 게임 하고 있었어. 그래? 응. 여기 자리는 좀 좋나? 이렇게 좀 따뜻한가? 그렇게 본 거지. 아, 그래서 어떻게? 다들 표정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왜 아빠 이전에는 하는 심심하다거나. 표정이야? 그렇지. 아니 안 심심해. 나 되게 알차고 행복한 삶을 보는. 아, 빨리 나가라는 얘기네. 빨리 나가. 아빠 때문에 그 행복이 깨졌어. 알차고 행복하게 보스 전하고 있었다고. 다 알았어. 응. 너 바쁘니까 응. 빨리 아빠랑 아빠이 보라는 얘기 아니야. 가서 헤이 놀아줘. 헤이. 서로 밀어. 나이면은... 동생은 언니한테, 응. 언니는 동생. 야, 혜인 너랑 놀아주래. 너가 지금 되게... 발꽃 없는 아빠. 무슨 소리야. 나 헤이 나이 때 아빠랑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내가. 그치. 그러니까 가서 헤이 놀아줘. 형이 왜 작곡을 많이 하는지 알겠다. 오갈 데가 없네. 오갈 데가 없어. 아, 음악 그렇게 모래시계 깔아놨어. 진짜 너 눈물 난다, 눈물 나. 둘째 딸은 행복한 하루 보내라니. 이제는 그렇게 떠넘겨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애들이 그렇게 놀아달라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또 잘 놀아주는 아빠니까. 근데 애들이 크면서 좀 이렇게 어디 나가도 따라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디 나서 좀 놀래요? 막 갔다 오시라고 두 분이. 이게 사춘기가 약간 시작되면서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혜가 요즘에 약간 사춘기 초입. 벌써? 네. 좀 애들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서운하다는 거잖아. 여태까지 안 그랬으니까 저도 사실은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놀아줘. 처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1호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딸 막 와서 나한테 막 계속 안 되게 껌딱지 같지.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 왔어. 숙제 했어요? 아니요. 좀 들어서 좀 약간 근데 한 5학년, 6학년 되면요 아빠랑 안 하느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진짜? 요새 애들은 빠르구나. 형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게 이거예요. 애기가 크면 이제 뽀뽀를 안 해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듣잖아. 그래서 내가 내 나름 생각한 게 어렸을 때 뽀뽀를 계속 하는 거야, 많이. 이게 습관화돼서 이제 커서도 계속 뽀뽀를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진짜 뽀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술만 내밀어도 딱 이렇게 해줘. 그럼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해? 서운하지. 좀 너무 서운하지. 이게, 그럴 땐 내 입술을 이용해. 그래라.